안녕하세요, 구수석입니다. 오늘 좀 캐릭터 위치를 아주 구석으로 이렇게 좀 보내봤는데 게임하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이번 게임은 The Stairway 7 PT입니다. 데모 버전이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원래 좀 이렇게 CCTV 감시류나 아니면 뭐 8번 출구였나 그런 게임처럼 뭐 이상 현상을 발견해야 되는 게임이 있다면은 좀 그런 거는 제가 좀 젬병이라서 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다음에 하든지 뭐 어쨌든 바로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못깰 수도 있어요. 줌도 되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줌이 되고요. 보통 키 설명이 나와 있으면은 제가 그거를 미리 적어놓고 보면서 하는데 이건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이동 마우스 그친 것 같은데. Medicine don't count as anomaly take the hill if found. 모양인데. 고양이 이름이 진저인가봐요. 아주 사랑스러운 고양이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네요. 이게 뭔 얘기죠? 약간 Medicine don't count as anomaly. 이게 뭔 뜻이죠? 지금 볼륨이 심각하게 크구나. 오,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었구나. 이렇게. Be mindful of anomalies. 네, 뭐 뭔가 단서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이게 be aware. 사진을 찍어서 이걸 했는데 주변 환경이 변하면 근처에 이상현상이 있다는 뜻이므로 계단 전체를 내려 아래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상이 있는 동안 계속하면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이 있으면 내려오라고? 대체 무슨 이상을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고양이 안녕. 쥐 사냥한 거야? 얘는 뭐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게 이상현상인가? 6호. 계단만 올라가는 거라고 했죠. 이거는, 일단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진 않으니까. 마네킹 세워놓을 수 있죠, 그죠? If you go down, 안 돼. 찍어야 돼, 안 돼. 기다려줘. 뭔 말인지 못 봤어. 이거 저거, 그거네. 이거 의자가. 없던 것 같은데? 내려갈게요. 무지하고 없던 것 같으니까. 이런 소리가 더 무서워. 의자 있었어. 이거 봐요. 이 기억을 잘 못한다니까. 이런 거 보다가 까먹었어.
티 인형 아웃오브 오더 잠깐만 이상하지 이상한데? 그죠? 이게 아 아니네 어? 여기는 저거구나. 필요 없는 거구나. 아. 수가, 아, 없구나. 여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었네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기본인가 보네요, 그러면. 저는 무슨 CCTV 감시 게임, 듀티 그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하고, 그 다음에, 8번 출구류 게임. 그러니까 아는 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봐서 아는 건데, 그런는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일단 그나마 되게 좁으니까, 신문 오래된 거, 8번, 6, 7, 8방 의자, 거미 우주, 아가씨 우주 네. 거미 우주 아가씨 우주 네. 요 정도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하다가 끌 수 있어요. 하다면 거미 우주 의자 6, 7 이거 깜빡이면 이상 증상이죠 이거. 깜빡이면 봐 여기 가만 오 자 아, 찍는 순간에 확 글자가 사라졌네? 그러면 이상증상이 발견되면 내려가서 고양이와 함께 가는 게 아니네요. 그냥 고양이가 있는 거네요. 그죠? 아,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약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약은 어떻게 먹지? 근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태어났지, 이렇게? 조커처럼 얼굴도 해놓고. 일단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가볼게요. 끝까지 갈 수 있나? 약간, 올라가는 SCP. 오, 20% 안 까먹이구나. 올라가는 SCP 느낌 좀 들어서 SCP-087 약간 좀 그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SCP-087 게임을 좀 좋아해서 근데 그것도 막 너무 비꼬아놓은 너무 꼬아놓은 SCP-087은 별로 안 좋아해요. 막 가다가 막 변칙적인 길 나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의자 거미 우주 아가씨 우주 아웃오브 오더 쿠션 고양이랑 얘랑 바뀌었네? 개미가 엄청 많네? 그러면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간 데도 봐야 되는 건가? 옳지. 뭐 뚝뚝한 소리가 나는데? 의자는 이 문을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것도 봐야 되나? 책까지. 바닥에
대책까지 봐야 되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이거 딱 그거 맞네요. 그런 거 요즘 저 유명했던. 야, 밑에 안 보고 그냥 올라왔다. 종이 나머지 종이 책 종이 책 가운데는 종이니까 책 종이 책 종이 책 종이 책 어떻게 외워야 돼 이거 책 종이 아니 종이 책 종이 책 종이 책 종이 책 종이 책 종이 종이 책 종이 책 종이 책 종이 종이 오케이 네. 아, 거미 우주, 아가씨 우주. 왜 자꾸 날 보는 것 같지? 돌려놓을 수 없나? 이거 포스터 보고 있으면 되잖아. 아이, 참. 아우더 보더, 신문지. 인형, 고양이, 오케이. 근데 약을 들고 있긴 한데, 먹어버린 건가? 어? 의자가 나를 때리네. 예. 뭐지? 거미 우주, 아가씨 우주. 책. 계단에 책 있어요. 네. 책, 종이. 종이 책 종이 종이 인형 인형이 책 책 종이 책 종이 책 종이 종이 아웃 오브 오더 쿠션 인형 빵이 6 7 8 거미 우주 아가씨 우주. 네. 아, 여기는 설마 안 바뀌겠지? 바뀌면 안 되는데. 책, 종이책. 안녕? 아이, 찜찜하네. 6, 7, 8. 거미 우주, 아가씨 우주. 네, 신문지 잘 있고. 뭐지 이거? 깜짝이야. 너무 놀래서 이거 하다가 무료일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되게 짧구나 데모라서. 오, 되게 잘 만들었네요. 그래도. 이런 거 잼뱅인데 서바이벌 모드 마우스 어딨냐 마우스 어딨냐 마우스 어? 오케이 어? 게임상 어? 뭐? 이렇게 해서 여기네 아, 네. 어쨌든, 네. 요거 되게 재밌게 했고, 지금 마우스가 안 보여서, 이 서바이벌 모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서바이벌 모드까지 해봐야 되나. 이럴 때는, 껐다가, 안 되는구나. 머리도 괜찮고, 이제 어떤 게임인지 알았으니까, 전 정식 포는 나와도 안 할게요.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